우리의 가슴에 아쉬운 것은 사랑이여. 많이 화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붙잡았어야죠. 집안에 사람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배럴입니다. 어머, 사모님이세요? 그 방에 한 의사님 안 계셔? 언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들어오는 대로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래. 급한 일이라고. 여보세요? 여기 평창동인데요. 엄마 좀 바꿔요. 안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알았어요. 조기사! 조기사! 차 대기시켜요. 예. 괜히 와가지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 이누기를 어디 지영부한테 비교해, 비교하길.
웬일이니? 잠깐이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좀 주세요. 사장님 출타 중이십니다. 한 의사님 들어오셨나 확인 좀 해보세요. 방금 몰래 가셨는데요. 아, 네, 알았어요. 시켜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 없겠죠? 예. 아, 아유, 어서 오십시오. 웬일이니 너? 급한 일이라 해서 전화했더니 나갔다고 하더라. 여기 온 거였니? 김 실장님 잠깐. 아, 예. 말씀 나누십시오. 김 실장 방금 드릴게요. 예. 자, 다녀가십시오.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왜 또? 정희가 집에 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 몰라. 너 엄마 딸 아니라고 얘기했어. 뭐야?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미쳤니 너? 실수란 말이야. 이건 순전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정희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언니 찾아왔지.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 알면 또. 엄마 아시는 게 문제야? 정희 어디 갔어? 몰라. 몰라? 금방 내려갔더니 뛰쳐나갔다고 하잖아. 어디까지 얘기했니? 너 대체 왜 이러니? 아, 내가 뭘.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저도 알 건 알아야지. 그래야 지 주제를 제대로 알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기왕 뱉은 거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말이 왜 나왔어? 엄마가 정이 어떻게 키웠는지 너도 알잖아. 너도 자식 키우는 엄마야. 함부로 정희한테 그 얘기 했어야 했니? 할 말 못할 말 따로 있지? 하려고 했나 뭐? 이루기 때문에 엄마 속썩이더니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가출하겠다고 그래서 야단치느라고 얼결에 나온 거란 말이야. 기집애 이루기하고 그 애하고 비교하고 있잖아. 엄마 아직 모르시니? 집에도 안 계셔. 장희도 학교 가셨죠. 어떡하니 이 일을. 지 엄마 찾아가든지 말든지 점점. 어떻게 언니, 나도 얘기해놓고 정신이 아찔했단 말이야. 나도 이게 병이야 병. 내가 미쳤지 정말. 어떻게 언니, 애 파랗게 질려서 나갔는데 딴 일 벌리지 않을까? 언니, 엄마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래? 응?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정희가 받았을 충격 생각해봐. 걔가 이런 일 상상이나 해봤겠니? 엄마는 또 어쩌고? 잘못한 거 안다는데 왜 자꾸 야단쳐? 날들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아이 몰라.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엄마한테 같이 가. 지금 당장. 정희가 엄마 만나기 전에 언니가 먼저 만나란 말이야. 장희자 학교 가셨다고? 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럼 너 다른 때하고 달라.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말하기 싫어? 무용하길 잔잘했다 싶어요. 오늘 같은 날 복이라도 실컷 두드리지 않았음 어떻게 쓸지 모르죠. 그 남자하고 헤어졌니? 아휴 답답해. 얘기 좀 해봐. 언니 다시 한번 쳐요. 오늘은 그만해. 치고 싶어요 언니. 도와줘요. 앉지. 네. 아, 미스 김 여기 차 좀 가져오지. 네. 자네도 이제 담배 끊지 그래. 처음엔 나도 어려웠는데 끊고 나니까 아주 잘했다 싶어. 응? 더구나 국제화 시대의 선진국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 야만인 취급당해. 끊도록 해보죠. 실컷 피운 후에 말인가? 저희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요. 아, 다들 침체 상태에서 몇 업종 오르는데 끼어두군. 올해는 매출액도 오르고 기업 공격을 아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자네 회사가 패션계에서 분계 일학처럼 유독 선진적 기업으로 가는 건 자네 능력이 지배적이라는 중론들이야. 천만입니다. 사원 전체의 공동 노력일 뿐입니다. 고마워. 들지. 아 참, 고 실장이 인사 왔더군. 많은 일 겪었지만 이젠 두 사람 안착했으니 잘 살아주길 바라야지. 고 실장 볼 때마다 사람 괜찮단 말이야. 나도 다시 한번 젊었으면 하는 생각 들 정도로 내가 나이 들어가는 징조인가? 집사람도 두 사람 한 번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부인이? 네. 아, 집사람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군. 적개심을 가진 상대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은 자신의 불안 심리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아, 솔직히 난 자네 부인과 선미가 더 이상 연관 지어지는 게 염려스러워. 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서로 만나는 자리가 빈번해질수록 예, 얻는 것보단 잃는 쪽이 더 크지. 물론 부인이 지나간 일 말끔히 잊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건강하게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겠지만은. 집사람의 심정은 알지만 제가 반대할 처지 못됩니다. 만남 만날수록 자네 처신만 어려운 거 아닌가? 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은 좀 한가로워 보이시는데 나가시죠. 그렇게 보이나?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상승에너지의 강도보다는 하락 요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승의 한계가 있듯 아무리 증시 여건이 나쁘다 해도 하락에는 보이지 않는 저지선이 있기 마련이야. 예정된 내리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따라 얼마든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동체가 주식 아니겠나? 자, 나가지. 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아, 뭐냐? 라디오를 하나 사든지 해보쇼. 아, 왜 또 먹통이야? 잡소리만 나고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이쪽 봐. 좀 보자. 아저씨 봐도 몰라요.
나주빵 가져가서 총각한테 고쳐달라고 해가시오. 손님 밀어 다칠 시간에 가기는 어디를 가? 노래 따라가 안 들으면 뭐 죽는다든? 아줌이도 참. 아, 이 일도 신나는 음악 들어가면서 해야 신나고 재밌쥬. 너는 신날지 몰라도 난 듣기 싫어. 노래소리 없으니까 온 세상 조용해서 좋기만 하다. 맞아. 아, 요즘 노래가 어디 그게 노래야? 노래하면은 흘러간 노래지. 에? 우리 마누라가 한번 불렀다면 꽤 꼴이 따로 없지. 내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이거 이거 주책하구나. 아줌이 한번 해봐요 그럼. 하긴 뭐래. 어서 일을 해. 아이, 그저 인자 잘하는 거 있잖아. 그 당신 잘하는 거. 철사술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이가 근데 돌아보고 어서 오자. 아저씨. 아이고 왔냐? 나도 누구라고. 아이, 노래 자랑하십니까? 예, 그럼 그럼 그럼. 아니, 나비하고 자랑하시면 어떡하나. 생으로 내가 불러야지. 예, 이것도 이런 거 잘 들었지? 아, 저기 방으로 들어가자. 아, 여기가 좋은데요. 손님도 없고. 그래 그래 그래. 앉아 앉아 앉아. 예. 예, 저녁도 우리 여기서 먹고 갈 텐가? 예. 자, 이모부님도 뵐 겸, 예, 우선 우리 두 사람 저녁도 적당히 때울 겸 겸사겸사 왔습니다. 예, 그래 그래 그래. 잘 왔어. 언니 시집가다니 참 저 이뻐져요. 나도 이뻐지고 싶은 거다니 시집가. 데려갈 사람 있어야가지고. 아, 웃기는 왜 없어? 가스 배달 청년, 쌀가게 집 청년, 라디오빵 청년. 아줌이도 참. 그래, 살림하긴 좀 어떠냐? 그냥 그래요. 저 이모, 이번에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시러 올게요. 몸 좋아지셨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 걱정할 것도 없어.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그럼 그럼. 아, 나 요즘 살만나네. 살만나. 마누라 덤으로 살아났지. 손민 시집갔지. 가게 손님 맞지. 이건 또 뭐냐? 에? 그래 그래 그래. 박자 맞춰 잘 깨르구나. 그래 깨라 깨. 그래야 그릇 장사도 먹고 산다. 아이고, 봤지. 내가 이 속을 속에서 산다. 언젠가는 정숙 입에서 터지지 싶어서 내 심청마저 망했었다. 다 내 업보지. 그 어린 게 여태껏 지켜온 엄청난 비밀을 무슨 수로 소화시키겠니? 사실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다가 내 하나 잡어. 정의가 밝혀든다면 그때는 어떡하고요. 아무 소리 말한 의도는 누가 뭐래도 그 애는 내 딸이다. 엄마, 막내 이모 왔었다면서요? 그래. 근데 왜 화나서 갔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줌마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희들 일이나 해. 아줌마, 아줌마, 나 좀 봐요. 네. 누나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여자들은 이미 너무 가벼워. 으유, 조그맣게 까불고 있어. 응?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키신저, 대원군, 강감찬 다 키가 작았대. 알아? 많이 한 거 있구나? 나도 이러다 갑자기 커진다고 했어. 그럼 키 작은 여왕도 못 되잖니. 키 큰 여왕도 얼마나 많은데. 에브람 링컨, 메가더, 을지문덕, 이순신. 몰랐지 누나? 너 왜 안 크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줘? 왜 그러는데? 키 가지고 너무 영건이가 키 클 새가 어딨니? 에이, 엉터리. 무슨 엉터리야? 거짓말 마. 내 말이 맞아. 메롱. 아이고. 애들한테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전 그냥 이 집에 하루 이틀 있었어요. 사람 잘못 봤네.
정이 화나서 나가고 나 집 나간 거 뻔히 봤으면서도 애들한테 그냥 얘기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내 이모한테 간다길래 전... 그런 일이, 오늘 그런 일이 누구 때문에 있었는지 알아요? 다 아줌마 아들 이누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누기가... 관둬요. 여보세요? 정이 들어왔어요? 대체 왜 이러니 너? 천방지축 날 때도 분수가 있지. 그 소리는 왜 해? 애미가 뭐라든 죽을 때까지 비밀로 마음속에 묻어두라고 수백 번도 더 말했다. 이렇게 애미 가슴에 못 박는 짓 해야 옳겠니? 정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너희 언니하고 기다리는 중이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이 들어오면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고 엄마가 좀 달래줘요. 어떻게 엄마? 사람 죽여놓고 달래주면 살아나든? 나도 모르게 나왔단 말이야. 끈차, 얘 전화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 언니하고 애써 볼 테니까 더 분란이나 일으키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아휴. 왔는데 언니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나 없는 자식으로 쳐요. 죽었다고 치면 되잖아. 뭐가 어째? 여지껏 길러준 애미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길러주기만 했어? 놔주진 않고? 너희 어머니 좋은 분이셔. 그런 좋은 어머니가 나하고의 관계를 끝까지 반대하시는 데는 필히 다른 이유가 있으리란 생각은 안 해봤니?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만은 아닐 거다. 다른 이유가 있으리란 생각은 안 해봤어. 언제 들어왔어요? 일찍 오셨어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온 지 오래됐어. 너희들 어디서 오는 길이니? 예, 같이 이 사람 이모님 댁에 들렸어요. 저녁도 먹을 겸. 저녁 드셨어요? 모처럼 집에서 저녁 한 끼 먹으려고 했더니 밥 한 술 없대. 그럼 미리 전화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몸 아파서 들어온 사람이야. 무슨 전화를 하고 말고 해. 아, 당연히 주부가 집에 있는 줄 알았고 또 때 됐으면 밥도 있는 줄 알았지. 누나 아파요? 어디 가요? 하루 종일 신경을 썼더니 골치가 지근지근해서 들어왔다.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 부리기 힘들어서 그래. 저녁 준비할게요. 아, 나 생각 없어. 좀 앉아봐. 올케. 네.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 나와서 내일 좀 도와주지. 딴 사람 좋은 일 시키느니 가족끼리 일하면 좋잖아. 남부린이라고 골치 안 썩혀도 되고.
저 오늘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저 오늘 출판사에 들려서 번역 거를 좀 받아왔어요. 아니 그까진 거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래? 아 나도 그냥 부리자는 건 아니야. 월급 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사람이야. 내조가 뭔 줄 알아? 얘 언젠가는 지 회사 따로 차리려는 해야. 월급쟁이로 어느 하세월에 돈 벌어서 회사 차려? 나 하는 집 여태까지 고비였지. 앞으로 전망 좋아. 옳게 하고 나하고 팔 걷어 붙이면은 쉽게 일어설 수 있고. 전 못하겠다고?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아, 저희들끼리도 결혼 전에 약속했어요 누나. 가짜나서 못 보겠네 정말. 누나 응? 이 나이 때까지 손에 문화문 치고 살아온 건 나야. 누구 못지않게 곱고 귀하게 자랐어. 내가 올케한테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지만은 뭐 올케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야. 누나 내가 어쩌다가 얘한테 얹혀 살지만은 자존심까지 없는 줄 알아? 자신을 발전시켜? 아 왜? 한식집 나와서 날 도와주면 남들이 손가락질한대? 요즘 세상은 돈이 양반이야 알아? 누나 정말 왜 이래요? 누나는 누나 일 하시면 되고 이 사람 이 사람대로 자기 일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요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못난 소리 하고 있네. 아 올케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넌 쌍수를 들고 내 말에 반대를 하고 나서니? 그러니 올케가 날 무시할 수밖에. 누가 무시한다고 그래요? 아 물어봐라 네가 껌뻑 죽는 네 색시한테. 아 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언짢으셨다면 앞으로 조심할게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전 제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올케도 주제 파악 똑똑히 해. 응? 젊을 때 벌어도 버는 거고 움직여도 움직이는 거야. 올케는 워낙 없이 살아서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만족할는지 몰라도 난 심도 안 차. 내 전에 살던 거 생각하면 참 내 꼴 처량하지. 저 이만 들어가겠어요. 누나 정말 왜 이래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잖아요. 지 할 일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든? 누나가 윗사람 아닙니까? 좀 양보해 주면 어때서 이래요? 양보할 때만 윗사람이니? 윗사람 말 좀 들으면 어때서? 관두죠. 이젠 이뚜 뻥끗 못하게 하는구나. 쉬세요. 손이 쉬는 하나 있는 거 몸 아파서 들어왔는데 밖을 보면서 쉬라고? 내 일로 누님하고 다투지 말아요. 누나가 하는 말 한길에도 간길에 흘려요. 누나 성격이 원래 저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누님이 얘기했죠. 선미 씨가 참고 이해하라고. 누님 저는 더 부딪힐 필요 없어요. 오늘 운이 나쁜 거예요. 누나가 일찍 들어올지 모르고 이제 왔으니. 당신 왜 그래? 밥 다 먹고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 먹었어. 무슨 얘기야? 당신 먼저 올라가요. 나 차 끓이고 갈게요. 아줌마. 네. 커피 할래요? 아니야. 나는 홍차. 아줌마 이거 치워요. 내가 차 끓일게요. 네.
누나 이 그림 좀 봐. 주인공 입이 이래. 와. 너 닮았다 너. 아빠 이 만화책 말이에요. 그 만화책 얘기야 잘 시간에 이놈아. 응? 미애야. 네. 너 계약하고 나서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더라. 알았어요. 숭우 이 닦는 거 잊지 말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가라. 애들은요? 방금 들어갔어. 애들 얘긴가 할 얘기라는 거. 정이 얘기예요. 처제가 왜? 사실은 내가 얼결에 말이 나와버렸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얼결에? 아니 그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당신? 여보. 그 왜 가만히 앉아서 집안을 난간을 만드나? 장모님 괜찮으셔? 네? 아, 접니다.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안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정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일부러 오실 필요까지 있겠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가 지금 말씀도 못하시죠. 네. 아, 네. 안녕. 예. 정이냐? 왔나 봐요. 저 전화 끊을게요. 아이고. 정이야,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정이야, 앉아봐. 그래. 앉아. 응? 그래, 앉아. 엄마, 나 오늘 그냥 쉴게요. 피곤해요. 여태까지 너 기다리던 중이야. 너 작은 언니한테 무슨 소리 뭐라고 들었니? 바보. 그 말 믿고 여지껏 속상해서 돌아다닌 거야? 정이야. 엄마. 그래. 나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왜 진작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무슨 얘길?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엄마. 이제야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닌걸요. 오늘이야 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네 언니 말을 믿니? 이 애미 말을 믿니? 큰 언니, 작은 언니, 돌사진 앨범 안에 나란히 끼어있어요. 엄마는 내가 그때 아파서 병치료 하느라고 그랬대지만 나 세 살 이전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 엄마 말씀 맞아. 말해봐요. 아버지 혈액형이 뭐예요? 뭐야? 언니 말해봐. 아버지 혈액형 뭐야? 대답해봐. 왜 대답 못해? 아버지 혈액형이 뭐냐니까. 그건 왜? 다 알아왔어요. 아버지 A병, 엄마 A형, 큰언니 A형, 작은언니 A병, 나 O형, 나 어디서 났어? 나 어디서 온 거야? 나 이 집 딸 아니었어? 내 부모 누구예요? 나 어디서 데리고 왔어? 부모 없는 고아였어요? 대단한 키운 자식이야? 부모가 왜 없어? 넌 아버지 자식이야? 그럼 내 엄만? 그래. 네 말대로 철부지 아니라니. 내 말아마.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네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 마라. 세 살 때부터 널 키워왔다. 낳은 점보다 기른 점이 더 깊을 수가 있는 거냐? 너희 아버지한테 딴 여자 봐서 딸애가 있다고 들었을 때 애미 기절했었다. 네가 세 살이 되도록
아버지한테 딴 여자가 있어도 까맣게 모르고 살아왔어. 난 별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내 엄마 뭐 하는 여자였어요? 술집 여자였어요? 남의 앞에 빠져 사는 나쁜 여자였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없다 이 세상. 거짓말하지 말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나 중학교 때까지 쫓아다니던 여자 있었어요. 내 엄마 맞죠? 그 여자죠? 네 엄마는 찾아갈래.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넌 이 애미한테 정도 없니? 나 너 네 언니들 키우는 거나 다름없이 키워놔. 아니 그보다 더했어. 널 자식으로 바꿔. 2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네가 내 부처거니 있는 정성 없는 거 다 드렸다. 그래서 너만은 좋은 집안 골라 시집 보내려고 인욱이 그렇게 반대했던 거야. 이제 와서 네 나은 애니 찾아가겠다고. 엄마. 말해줘서 고마워. 속이지 않고 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엄청난 민매 가슴 속에 두고 20년 동안 살아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나 누가 뭐래도 엄마 딸이야. 그럼 그럼 기분이 좋으쇼? 나? 아, 짜증 세상 찡이고 살 게 뭐가 있어?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맨날 장장지고 살아야지. 바라게 없구나. 아, 돌려주시겠쇼. 아침부터 처녀가 잘한다 잘해. 아니, 그래도 이 동네 총각은 지가 다 꽉 잡고 있는걸요? 아침부터 기분 좋은 게 보다가 용궁 다만 마담한테 커피 한잔 얻어 자신 게지. 에? 아니 잠시인가? 아유 어떻게 알았어? 여보세요. 박서방인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글쎄 밤새 달래보기야 했네만 전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나. 죄송합니다. 아 자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진 지금 아무 말 없이 아침에 나갔네. 알겠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이 큰 실수를 했더군요. 정숙이 탓만도 아니죠. 어쩜 잘된 일인지도 모르고요. 끝까지 지켜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이만 잘 이겨지면 발이는 없겠는데. 막내 처제 성격이 오히려 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돌적이기도 하고.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럴수록 쉽게 꺾이고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LA 진행은 요즘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광고로 LA 소비자에게 수준 유지가 된다고 믿고 있는데, 네, 오픈한 지도 꽤 오래됐고, 우리가 물론 취중하는 것은 내수 시장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해서 미국 시장에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브랜드의 경우 리치한 감각이 충분히 살아있는 간편한 상품들로서 좀 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방하면은 상당히 어필하리라고 예상하는데요. 아, 동감입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LA의 경우 우리가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가을 겨울 시즌에 가서 이 겨울 상품 구성을 안 하고 늦가을 상품까지만 주문이 많은 상태니까 미국에서 장사를 해온 주재원들이 직접 상품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요. 그럼 이번 품평의 일정에 맞춰서 LA 지사장하고 판매 사원을 초대합시다. 패션 쇼도 아울러서 개최하는 걸 기획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에, 품평회 이전에 내년도 봄 상품 원단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요. 이 원단가가 비싸져서 이 코스트 문제로 진통을 겪는 점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라인을 많이 넣어서 봉제료가 오른다거나 원단 소재에 있어서도 비싼 원단을 쓰려고 하는 디자이너들의 욕심도 문제가 있긴 한데요. 사실 경쟁 브랜드도 많이 생기는 판에 이 봉제료 원단가를 절감하면서 상품력을 향상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상품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제 생각엔 김 실장의 고충은 알겠는데 판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디자인 선택에 주목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밸런스를 맞추는 데 주력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또한 이번 도요상 사건은 우리가 하청업체가 아닐 뿐더러 우리 브랜드가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닌 이상 곧 끝나실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세요? 아, 네, 전무님이세요? 아, 선생님 지금 입원 환자 상담 올라가셨어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아, 내가 오늘 김 박사 자제 결혼식인 걸 깜빡 전하지 않았는데 미수유가 전해줄 수 있겠나? 2시, 장소는 향원이라고. 시간 내서 꼭 와줘야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 방금 전무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김 박사님 자제분 결혼식이 오늘 2시 향원에서 있다고요. 아니, 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앉으세요. 미수유 아무튼 알았어. 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죄진 사람처럼 가슴이 막 뛰어요. 심장병이 생긴 거 아닐까요? 심장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뛰시는 건 혹시 감정 상태가...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가족상 선생님도 다 아시잖아요. 언니하고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아, 네.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무심결에 심장이 뛰어 죽겠어요. 동생이 몇 살이죠? 대학 졸업했어요. 왜 이런 말이 있죠? 해 아래 비밀이 없다는 말. 그만한 나이쯤 되면 자기 출생의 비밀쯤 알았대요. 동생분이 언젠가는 알 얘기를 부인께서 무심결에 아기 없이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정말 아기 같은 건 없었어요. 동생분이 충격받을까 봐 그 죄책감 때문에 가슴이 떨리시나 본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일로 그이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게 불안해요. 요새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선생님, 난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에요? 저 좀 고쳐줄 수 없어요? 먹고 낫는 약도 없어요? 저도 이런 죄가 싫어요. 밉고 지긋지긋해요.
바람 불었니?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잘 만난다. 내가 전화하는 게 그렇게 신나면 매일 해줄 수도 있어. 너무 꿈 크게 만들지 말어. 금방 떨어질까 겁난다. 좋은 집안에 돈 많은 집 외동아드님이시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네가 한 말이잖아. 아니야 그럼?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니? 그 반대야. 결혼 상대자로 최적격자지 뭐. 나하고 결혼하자며?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니? 내가 할 일 없어 장난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왜 이래 너? 싫어? 정이야. 대답해. 너 좀 오늘 이상하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너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네 말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내 대답은 예스고. 아주 잘했다. 그 어린 거한테 진즉 얘기하지. 어떻게 여태 참았어? 정이 없어요? 있으면 풀어주려고 그러지 뭐. 한 번 뱉은 말 어떻게 주워 담겠니? 그러고 풀어줘? 지자고. 갑자기 왜? 그냥. 기다리자는 내가 싫어진 모양이구나. 홀가분해 이제? 날 짐스러워했잖아. 날 위해서 그런 결정 내린 거니? 날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할 거야. 엄마가 권하시는 대로 돈 많은 집 남자 골라서 시집 갈 거야.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아니. 아니, 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줘.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라고 했지. 우리 결혼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 있을 거라고 했지. 오빠 뭔가 알고 있었지. 그치? 알고 있었지? 말해줘.